얘기를 잡아가면서 질문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좀 답을 해볼 수 있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뼈와 지방으로 분화되는 것만 실험했는데 연골 근육도 있다.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느냐? 구강내 MSC는 어떤 조직으로 분화가 되느냐? 사실 이런 뼈, 지방, 연골 근육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문헌에 나와 있기로 뭐 ABC라는 뭐 어떤 성장인자를 넣어주면 뼈가 된다. 아니면 성장인자 말고도 우리가 한마디로 바이오 몰레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케미컬 서플리먼트라는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자 화학식 구조가 되어 있는 약물이나 성장인자 등등을 통칭한 게 이제 바이오 몰레큘이라는 표현인데 이 바이오 몰레큘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ABC 넣으면 뼈, 뭐 CDE 넣으면 지방, 그 다음에 FGH 넣으면 근육, 그 다음에 연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이지라는 기본 성분이 있는데 기본 성분에 어떤 걸 넣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조직을 분화가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실험에서는 만약에 ABC가 뼈고 DEF가 지방이면 ABC, DEF를 다 넣은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반반비례로 표현하게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강 내 MSC는 어떤 조직으로 분화가 가능하냐? 당연히 같은 MSC니까 뼈, 지방, 연골, 근육으로 다 분화가 가능하고요. 또 구강 내 조직은 아마 좀 아무래도 신경 쪽으로도 분화가 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일반 다른 본메로로 하는 뼈에서 나온 MSC와 구강 내 MSC가 다른 점이죠. 네, 두 번째, 모든 세포가 유전자 동일하지만 유전자 조직 단백질 차이에 의해서 발효 조절되는 것을 알고 있다. 근육세포에 분화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단백질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물의 유출입을 통한 세포의 부변화가 세포의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물의 유출입에 의한 세포의 부피 변화가 유전자 조절을 단백질의 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물론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세포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커졌다 작아졌다 때문에 유전자 조절을 유전자는 같지만 유전자를 읽어서 DNA를 읽어서 mRNA를 만들고 mRNA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이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과정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세포가 다르게 분화됐다는 것은 세포가 만든 단백질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부피가 변하는 걸 보이지만 실제로 세포한테는 이제 부피 변화라는 메커니컬 포스가 단백질 발현이라는 바이올로지컬 인터랙션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피겨5의 쉬어 모듈스는 쉬어라는 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당기는 걸 우리가 텐션이라고 하고 누르는 걸 컴프레션이라고 하잖아요. 쉬어는 이렇게 이제 엇갈리는 걸 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쉬어 모듈스라는 건 엇갈릴 때의 텐션 계수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세포 입장에서는 세포를 누르게 되는데 누르는 게 컴프레션이고 그래서 아마 근데 이 기계를 사용할 어떤 기계라고 하는 건 세포를 긁어볼 거예요. 긁어보면서 얼마나 밀리냐 안 밀리냐를 가지고 쉬어 모듈스를 잰 걸 가지고 하나의 파라미터로 활용한 것이죠. 세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지컬한 물리적인 성질에 대해서. 자, 다음엔 고장의 등장에 의해서 세포 볼륨에 따라서 영향을 미쳤는데 고장의 저장의 농도에 따라서 영향을 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험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고장의 또 뭐 300 우리가 바디 플루이드는 300mOsmol이거든요. 근데 400, 500으로 갈수록 여기서 말한 것처럼 뼈가 더 많이 더 세포가 쪼그라들어가지고 뼈가 더 많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향은 약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의외로 뭐 세포가 가지고 있는 뼈가 될 수 있는 그런 원하는 그런 고장성 농도의 농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합리적인 보호나 효율을 보이는 환경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전까지 논문을 쭉 보게 되면은 세포가 좀 뻗어야 된다. 세포가 힘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있는데 어린이가 변호사가 될 것이냐 치과가 될 것이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변호사가 됐든 치과가 됐든 운동선수가 됐든 이 어린이가 그런 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라고 교육을 잘 받아야겠죠. 그게 우리가 하는 전인 교육이 되는 것이고 인격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세포가 골, 지방으로 생성으로 잘 될 수 있는 환경은 세포가 잘 사는 환경이어야 돼요. 세상의 환경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그 골과 지방에 맞게끔 주위 환경이 변화가 되게 되면 이제 줄기세포가 각각의 조직으로 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세포가 잘 뻗는 상황, 세포가 잘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어떤 성장 인자나 바이오 몰레큘들이 내가 원하는 조직에 해당되는 A, B, C, D, F가 들어있는 환경이 이제 합리적인 분화 효율을 보이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셀 스티프니스 이런 게 있었는데 스템셀은 지방을 분화했다. 네, 보통 실험들에서 뼈나 지방으로만 분화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세포의 성질이 대조적으로 비교하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뼈와 신경으로 분화하는 걸 비교하고 싶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반반 미디어처럼 뼈가 되는 미디어 반, 신경하는 미디어 반이 되게 되면 둘 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뼈나 지방은 반반 미디어 했을 때 둘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프루프 오브 컨셉, 이게 약간 개념적인 설명인데 어쨌든 줄기세포의 분화를 조절시킨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하기 쉬운 툴이 뼈나 지방을 반반 섞어놓고 할 수 있는 미디어를 그 다음에 주기세포가 어디로 가는지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이 예측한 게 맞았습니다. 또한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농도에 의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농도에서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농도가 더 높냐 낮냐에 따라서도 얼만큼 지방이 빼러 가느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농도의 변화가 오스몰라리티라고 하는 3타분의 변화가 전사인자에 반영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죠. 네. 근데 어떤 게 크게 변하는 것이냐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고장성에서 뼈가 잘 된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고장성에서 뼈로 갈 수 있는 전사인자가 더 활발히 발동이 되겠죠. 근데 지방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여기서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이 정확히 그 농도 ABC의 함투압이 뭐 300, 400, 500 mm 오스몰에 따라서 지방이나 뼈세포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은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논문이 나오게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차원 젤에서 여기서는 아마 목적어가 빠졌는데 이런 오스몰리티 조수도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 실험을 해가지고 또 네이처 머티리얼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3차원 젤에서 세포가 뻗어나갔는데 뻗는 거를 오스몰리티 조수에서 막았단 말이에요. 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모양이 뻗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뼈로 안 되고 지방이 됩니다. 네, 즉 세포가 뻗어 있느냐 동그라냐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포가 각 순간에 내가 힘을 낼 수 있느냐,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이 3D 젤에서 구현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방이 되고 뼈가 되고 갈리는 것이죠. 좀 자세한 설명은 저한테 여쭤보시면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도 좋고요. 이나마 그 논문에서 UV를 쪼여주면 얘가 굳고 젤이 굳죠. 굳어서 세포가 다 못 뻗는다. 그런 환경을 말한 것 같아요. 그때 지방을 대는 분양, 주방을 대는 분양과 하이퍼토닉, 그 다음 이건 이제 하이퍼토닉은 세포가 수축하여서 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한다. UV를 쪼여서 세포가 더 못 뻗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이퍼토닉으로 3차로 줬어요. 줬을 때 얘가 눌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눌리게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실험을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UV라는 세포가 못 뻗는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의 논문에 의하면 어쨌든 세포가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만 뼈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뼈로 잘 될 수도 있는 하이퍼토닉을 준다 하더라도 일단 더 상위에 있는 세포가 못 뻗어서 힘을 못 주기 때문에 뼈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지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실험은 진짜 여기서 생각한 다음에 실험을 하게 되면 정말 재밌는 것이죠. 네. 당연히 물이 아닌 세포 내 이온 단백질도 변화가 되게 됐죠. 네. 사실 워터 인플룩스를 여기서 말했지만 워터 인플룩스를 그 안에 표현되는 것은 이온이나 단백질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차근차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논문이 나온 게 뭐냐면 결국에는 부피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피 변화에 의해서 칼슘 이온의 농도 부패차가 중요하다 라고 이제 지금까지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해 네이처 논문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한테 말씀